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AI와 대안적 미래. 오늘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박영숙 교수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지금 지난번에 그 검찰 공화국이 국에 소멸된다. 예. 라이어 라이어.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검찰하고 그죠. 검판사, 판사, 네. 검사가 한 몸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외국은 굉장히 다릅니다만은. 아.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그죠 공부를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법연수원에서 그렇죠. 한꺼번에 같이 하죠. 친구가 되고 뭐 또 아. 대학이 있고 뭐 그죠 우리나라의 대부분 서울에서 대학 나오면서 친구고 맞아요.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외국에서는 뭐 중국에서 같은 대학 나오고 뭐 정말 하기가 너무나 넓은 나라잖아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친구, 친목 뭐 이런 단위가 손이 팔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많아요. 일단은 외국에서 AI 판사가 대체하는 나라들 프로그램들을 오늘 좀 볼 거고요. 네. 판검사를 대체할 AI 시스템 네.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군데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중국에서 판사가 판결 내리기 전에 AI 시스템하고 상의를 해야만 됩니다. AI가 알려주는 대로 해야지 AI가 보통 평균 형량이 10년이다 했는데 얘가 아이고 쟤 이쁘니까 2년만 주자 이러면은 걔 목이 날아가요. 판사가. 예.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지금 AI 시스템에게 많이 상의하고 있다. 지금 해야만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이제 사법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 판사에 따라서 형량이 너무 달라진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네. 사람, 우리 국민들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소액재판 AI 판사. 각국의 AI 법률, 그죠? 에스토니아 같은 데에는 AI 기반 법률 이런 걸 제공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에스토니아가 그래도 제일 빨리 막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송사도 많고 너무 인구가 많아가지고 근데 판사 또는 뭐 재판을 하러 법원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16억, 14억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주로 그죠 AI를 활용해서 사기 혐의 선별하고 아주 그러니까 뭐 1,000만 미만의 이런 소액 재판들을 위주로 네. 한다. 미국에서도 지금 소액 재판 이미 하고 있고요. 핀란드도 하고 있고요. 핀란드는 주리스탯이라고 프로그램이 아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핀란드.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도 AI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지금 다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도 디스퓨트인데 그죠? 이 디스퓨트에서 이자를 집어넣잖아요. 뭐 네. 이 판결, 이 판사하듯이 이 디스퓨트를 이미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AI 사용해서 범죄 예방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큰 거부터 보면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렉셀런트, 엑셀런트의 리걸의 L자를 붙여가지고 그죠? 렉셀런트를 운영을 해서 여기에 AI 챗봇이 그죠? AI 체포되는데 다 물어보고 법률 조항, 판례, 전문가 의견 이런 걸 다 여기 다 물어보고 야 이거 해가지고 내가 지겠구나 이거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네 그러면 송사하는 것도 얘한테 다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그죠 뭐 특별히 이 디스피트나 렉슬런트나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렉스마시나 그죠 키라덕스 이런 데다가 물어봅니다. 이 시스템한테 변호사 그리고 이미 뭐 두나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아 그 교수님 많이 설명해 주셨죠. 네, 두나페이는 맞아요. 지금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우리 시집에서도 송사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물어보고 거기 이혼하고 다 합니다. 공짜로 해줘요. 공짜로. 아. 그런 게 또 렉스머시나 같은 것도 있고 있다. 중국에서 AI가 굉장히 활용이 되는 건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죠? 네. 일일이 다 피고 원고 하면서 뭐 법정에서 만나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죠? 네. Face recognition, 이거 얼굴 인식 시스템, 그죠? AI 판결 시스템 이런 게 이미 다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이 디스피트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죠? 네. 싱가포르의 이 디스피트니까 이니까 이제 온라인이라는 거죠. 온라인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해 주고 자동으로 합의를 도출해 줘요.
AI 판사가 아. 너 그렇게 그 뿐나가면은 너 그거 가지고 너가 1,000만 원 다 물어주고 말래? 뭐 이렇게 제안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합의를 보면은 네가 그저 뭐 30만 원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런 그 합의를 자동적으로 합의 도출해 주는 게 정말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이 아. 절감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합의해 버리면 되니까 두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면 범죄자도 많이 양산 안 돼요. 합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합의 안 하고 막 앙심을 품고 그죠? 막 죽인다, 살린다, 뭐 아 그 저 계층 간에 그 소리 나가지고 살인하는 거는 정말 맞아요. 너무 끔찍해요, 맞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디스피트가 법률 분쟁 해결 비용을 완전히 절감해 줍니다. 비용 절감, 시간 절약, 그죠? 분쟁 해결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어요. 2023년에 나와가지고 1,000명이 사용하다가 2024년에 5,000명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10,000명이 사용해요. 점점 늘어나고 예, 점점 늘어나죠. 너무 네. 편하고 공짜고 네. 무료고 빠르고 그냥 신속하게 해버리니까 그죠? 이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재판부의 문제가 한쪽 증언과 증거만 쫙 인정을 해주고 한쪽은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AI도 그렇게 하나요? 아이고 그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니까 빨리 우리나라는 저는 참 답답해요. 막 그저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그냥 유튜브에 방송마다 그냥 지금 그죠 뭐 보니까 한 20년 동안 방송마다 그러고 왜 그걸 해요? 지금 이거 이 디스피트 이거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데 그죠? 아까 저기 전문가 한 분 계시네. 네네. 이 사람이 딱 만드는데 이거 뭐 한 그 우리 저 그죠 벤거르첼이 이런 거 만드는데 지난번에 판검사 없애고 하는데 네. 5억 든다 그랬어요. 5억. 그리고 국회 전체를 없애는 거고 난 10억 정도 들고 국회를 국회도 없애야 거. 돼요 예, 지금 예, 국회도 네. 전부 다 AI로 갑니다. 행정부를 AI로 없애는 거는 저 그게 조금 힘들다 하긴 하더라고. 행정부 아, 있으니까 한 15억 그렇죠. 정도 네, 다 합쳐봤자 네. 30억인데 누가 30억만 내면 이거 다 되는 걸 왜 가지고 못해 뭐 그게 이미 30억 더 들어요 그죠? 그렇죠. 아, 엄청나요 정말. 그럴 피고 이제 AI 가지고 해결을 합시다 우리 네. 그죠? 네, 그 에스토니아에서는 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AI 판사 프로그램인데 네. 소액 소송을 자동화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소송하는 거예요. 아, 네, 간편하게. 간편하게 그죠? 네.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 안 해도 뭐 최대 그죠? 네. 그 950만 원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거는 전부 여기로 갑니다. 그냥 아. 소액. 그러면 네. 판사님들도 편해지시겠네요.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은 분쟁은 그냥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판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다 처리해 주니까 얘네가 다 처리해 주니까 판사가 뭐 그죠 좀 어려운 것만 처리하면 되겠네. 40% 60% 네. 필요가 없다 이제 줄이고 있어. 미국은 많이 줄였고요 이미. 네. 그래서 저지 판사의 중요한 기능이 소액 민사 그죠 법률 문서 분석 판단하고 구속력이 있는 판결 뭐 이런 거 여기서 판결을 내렸다고 그죠 구속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구속력까지 있다 이런 거죠. 그죠? 네. 인간 판사하고 또 반드시 협력을 하고 있다. 지금은 네. 처음 나왔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저지는 소송 처리 속도가 무진장 빨라지더라. 그다음 그죠 접근성 누구든지 원통해도 아이고 내가 어떻게 변호사를 사서 뭐해 원통해도 그냥 화병만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도 전부 다 접근해서 그죠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계가 있고 과제도 있겠죠, 항상, 그죠? 판단의 네. 정확성. 지금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나오고 아. 있고,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책임 소재도 있을 수 있고, 뭐, 당연하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처음 나왔으니까. 중국에서는 AI 시스템이 판사에게, 그죠? 뭐,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의뢰를 하고, 반드시 AI 시스템한테 물어서 판결을 내려야지, 지 혼자 지 멋대로 이쁘다 하고 2년 아, 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쁘다 하고 20년 줄 수가 없다. 네. 평균적으로 10년이 나오면 11년은 줄 수 있고, 9년은 줄 수 있고, 그죠? 그 부분은 괜찮지만은 그게 막 엉뚱하게, 그죠? 나왔을 때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6년 됐습니다. 그죠? 지난 약 6년간 중국은 중요 기술 회사들하고 자체를 다 개발을 해가지고 네. AI 시스템이 나왔고, 2017년부터 이제 인터넷 코트라 그래요. 인터넷에
법정. 인터넷 법정에서 그냥 다 하니까 집에서 그죠. 위챗으로 그냥 송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재판부에 안 가도 되겠네요. 아, 그렇죠. 자기 집에서 여기서 다 시스템 하고. 예. 그래서 AI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다. 그다음에 대법원의 원칙이 또 나와가지고 AI 시스템이 조언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문서에 그죠 그 판사가 AI 시스템 조언을 왜 안 따랐느냐, AI는 10년 했는데 너는 왜 20년 하고 너는 왜 30년 했느냐 그래가지고 대법원의 원칙이 되어서 그 사람 조사받아요. 아, 그 이런 형량에 대한 것도 너무 과다하거나 너무 적게 하면은 그렇죠. 평균을 내는 거죠, 전부 다. 조사를 그러면은 받는구나. 판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다 하나 다 돼 있고 판결문까지 써지고 판례 시스템 다 해주고 그죠. 네. 그래서 중국 법률 시스템에서 AI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죠. 긍정적인 참 업무 효율성 그래가지고 뭐 400조. 뭐 4천조 뭐 이렇게 작년에 절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맞아요. 우리 사법부 가면은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시간도 그렇고. 우선 가는 것부터 스트레스에다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 비용으로 그죠. 다 쓰는 거죠. 뭐. 전부 다 그 정부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죠. 우리의 세금이죠. 이게 스트레스를 국민에게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윤 정권은 같은 경우에 그죠. 그 스트레스 비용을 우리가 청구해야 돼.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당연하게 그죠. 그 정부는 일단 AI 시스템이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다. 그러니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시스템 전부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판사의 방에 인터넷이 다 인터넷 그 시스템이 다 연결이 돼서 AI하고 상의를 해야만 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뭔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서로 업무 조력자가 되는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판사와 판결 내기 전에 AI 시스템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상의를 안 하고 싶으면 왜 상의를 하지 않아야 하기 싫은지 이유서가 더 긴 거여서 4장 5장 그거 하느니 귀찮아서 상의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지금 6년 됐는데 굉장히 발전했다. 그죠? 그래서 또 물어봤죠. 이제 AI 검사 판사 언제 대체될까? 정체다. 대체되는 거는 완전히 100% 대체된다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 있었어요. 마차. 요즘 전부 자동차 타고 자동차 타다가 이제 비행기 타는데 아직도 말은 있어요. 그렇죠. 말 타는 사람 종류라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말 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검사하고 판사는 그때가 되어도 있기는 있겠지만 숫자 확 줄어든다. 그렇죠. 부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디 가면 팔아요 부채. 여행지 그런 데 가면 그죠. 무슨 유흥지 같은 데 가면 부채 팔아요. 하고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고 판단을 보조하겠잖아요, 그죠? 인간의 몫을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시점은 보통 10년 내지 20년 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다가와 거의 멀지 않은 그렇죠. 미래네요. 근데 뭐 내년 훗내년 이런 건 아니죠. 미래 전망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5년, 10년 내에 AI가 법률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판검사 보조 역할을 더 많이 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10년, 그죠 20년 내에는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서 뭐 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일 먼저 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중국은 AI 시스템이 완전히 범죄 시스템하고 막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대표 기관 이것을 연구하고 그죠 시행하는 대표 기관이 중국의 인민대학교 법학부에 뭐 이렇게 잘 나와요, 그죠? 아까 또 대표 기업이 렉스마시나 뭐 그죠 기라 뭐 이런데 영국 같은 데는 어디서 있고 싱가포르 아까 뭐 있고 그죠 뭐 저지가 있고 이 디스피트도 있고 뭐 그죠 뭐 여러 군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디스탓 이거는 저기 어디 네덜란드인가 핀란드인가 그죠 그 프로그램이고 각 나라마다 이런 이 디스피트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여줘 했더니 얘가 렉스 마시나 그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홈페이지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뭐 렉스 마신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법률 자문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키라 덕스는 여기 도큐먼트에 들어가서 뭐 판률 사례 뭐 법률 사례 온갖 거 다 이게 저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케이스 IQ라고 해가지고 케이스마다 또 다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주리스탓 이거는 어느 나라에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방금 앞에서 했어요. 네. 네,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니죠. 호주? 저 위에 북부예요. 아. 북부. 에스토니아인가? 아무튼 거기서 쓰고 있는 거고 뭐 등등 e-dispute 그죠? 싱가포르에서 e-dispute 써가지고 하고 있고 정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는 좀 난리가 났죠. AI 상의하지 않으면 그죠? 조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서면 진술서를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소액 그죠? 뭐 프로그램은 이미 다른 나라에 그죠? 이 디스피트니 아까 주리스타트니 저지니 뭐 많잖아요. 그죠? 이런 네. 것들이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중국 같은 데는 그 막 이 그 위치에서 성사를 해버리니까 그죠? 이런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 소멸하는 거는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조금 땡기려면 그죠? 3년은 조금 너무 길면은 AI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됩니다. 다른 거 뭐 다른 짓은 다 헛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는데 AI 분야로 모든 돈이 모인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지난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해주신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 중국은 AI 법원이 굉장히 좀 점점 활성화되는 크기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음 네 그래서 오늘 그 검찰의 소액 재판이 늘어나고 AI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하면서 AI와 인간이 협업을 하는 그러한 세상이 곧 다가온다. 2030년 안에 그런 시스템을 갖춘 법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럼 저희는 이제 법원까지 안 가도 온라인으로 다 재판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좋은 네. 시스템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AI 판사 법대 가지 마십시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네, 이제 AI가 오면서 이 좀 그 전문직 분야가 상당히 좀 변화가 큰 것 같아요. 자, 네. 오늘은 그 중국의 AI 판사에 대한 이야기, 또 AI 어플리케이션 판결을 하는 AI 어플리케이션 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